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김기현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당대표 패싱, 윤핵관 익명 인터뷰 등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자명했던 점을 지적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 사고를 쳐서 완전히 질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선 못 이겼습니다. 제 말씀 요지는 이준석 때문에 대선 질 뻔한 게 아니고 선거 사기범들과 선거 전산범 때문에 못 이긴 선거였습니다. 완전히. 다음 총선도 이대로 가면 못 이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후보별 득표수를 전산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걸 밝혀낸 거 아닙니까?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그러니까 조작하는 놈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의 단선이라는 것은 그냥 그쪽 동네가 실수를 한 겁니다. 특히 치명적 실수는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에서 조작이 제대로 안 돌아간 겁니다. 윤석열에게 몰표가 쏟아졌던 대개 조작을 사전투표에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몰표가 쏟아졌던 데서 조작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씨도 한참 멀은 거죠. 상황 판단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예 자신이 없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고를 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데 이준석이 사고를 쳐서 완전히 질 뻔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이것도 좋고 흥 저것도 좋고 흥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 중요한 거 아니까 틀린 것을 옳은 걸 생각하면 또 다음에 실수를 하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김기현 씨가 대선을 넉넉하게 승리했다. 이건 엉뚱한 주장이고 황당한 주장이란 거죠. 이준석이가 들으면 뭐 자기가 대선을 승리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게 하는 뭐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지만 그 이준석이하고 여러분들 무슨 뭐 김기현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선거 조작범들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사고를 쳐서 전혀 없는 겁니다. 국민은 덜러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